바깥 공기가 차가워진 요즘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감기에 쉽게 걸리고 무서운 독감도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감기와 독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감기와 독감은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서로 다른 질병이랍니다. 감기는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들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이 둘은 감염성과 독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감기는 사계절 언제든 걸릴 수 있고 콧물, 기침, 열이 나요. 하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낫는답니다. 독감은 주로 겨울에 유행하고 기침뿐 아니라 몸살과 고열이 특징이에요. 감기보다 감염력과 독성이 훨씬 강하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럼 먼저 감기를 더 살펴볼게요. 흔히 감기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추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언제든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지거나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영향을 받아 바이러스를 쉽게 물리치지 못하고 덜컥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이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봄, 가을에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낮은 습도와 약해진 면역력 때문이에요. 건조한 겨울에 난방으로 실내 공기는 더욱 건조해져요. 그러면 기관지의 점막이 약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답니다. 거기에다 운동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우리의 몸은 감기 바이러스에게 너무 쉬운 상대이겠죠? 이제 독감을 살펴볼까요? 독감은 독한 감기로 오해하기 쉽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감염병이에요. 이 이름에서 따와 플루라고 부르기도 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래 살아요. 독감이 심해지면 폐렴이나 천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답니다. 인플루엔자는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돌칫덩이 바이러스였어요. 마침내 1930년대에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특성이 있었어요. 매년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작년에 맞은 독감 백신이 올해는 효과가 없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년 그해 겨울에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모양을 예측해요. 그러면 백신 회사에서는 대표적인 세네 가지 모양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든답니다. 흥미로운 독감 관련 소식은 우리보다 먼저 겨울을 맞이했던 남반구에서는 올해 겨울철 독감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 씻기, 마스크 쓰기가 독감 바이러스의 전파와 활동을 억제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철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에서도 독감이 크게 유행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언제든 나타나서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함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은 항상 중요하겠죠? 오늘은 감기와 독감에 대해 알아봤어요. 춥더라도 충분한 운동을 하고 면역력을 키우면 다가오는 겨울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과학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